다르다고. 그 사막에 낙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던 물통 하나 얹으면 낙타가 쓰러질대. 어떻게 버티다가 쓰러지는 막 큰 그때. 그리고 얘기는 내가 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라고 효용은 커지지만 많아지지만 처음 하나 먹을 때 효용하고 두 번째 먹을 때 효용이 커요. 근데 좀 다르죠. 이미 사과를 10개 먹었는데 사과 더 하나 먹으면 하나 더 먹는 거하고 사과를 하나도 안 먹었는데 하나 먹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. 우리가 요즘에 뭐 부산복지를 뭐 전면적으로 하냐 뭐 단계적으로 하냐 그 얘기도 쉽다는 얘기예요. 부자들은 밥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. 엄마가 해주는 밥 못 쓰는데 학교에서 주는 밥 쉽네요.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제목이에요. 전통적인 제목은 이렇게 딱 가정을 하면 뭐 수학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은 간단해. 그리고 예측이 쉬워요.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. 저런 가정만 딱 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가 뻔해. 내가 투자할 투자안이 있으면 그 투자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알으면 돼요. 그 다음에 기대수익하고 분산하고 계산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. 좋다는 거는 뭐예요? 기대수익이 크고 위험 작고.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사면 돼요. 그러면 이제 투자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는 영덕작가 한 학기 딱 배우면 항상 그럴 게 없어. 저렇게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하니까.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걸 하는 거죠. 지금 얘기한 그런 전통적인 투자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. 뭐 주가가 폭등한다거나 폭락한다거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했듯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사고 팔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.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주가 프리미엄 퍼즈라는데 퍼즈라고 붙인 거는 아까 그런 시장은 다 그런 애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런 상황 가면 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황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퍼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쟤들이 1985년도에 꽤 오래됐죠. 미국에서 이제 주식과 대우성증권 그러면 우리나라 국공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국채. 근데 어쨌든 뭐 1889년부터 1978년까지 S&P500의 연간 시세수는 7%였고 재무성증권의 수익률은 1%였어요. 1% 차이가 나죠. 재무성증권은 미국의 국채니까 아주 안전한 자산이에요. 절대 떼일 리 없는 자산.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국제법 같지는 않은 그런 절대 떼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산은 1%밖에 아니고 주식은 위험하죠. 그런데도 수익률이 7%. 더 차이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거기에서 생각하는 그 이론에서 생각하는 것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.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위험 회피 계수라고 하는데 그 위험 회피 계수가 클수록 위험한 자산은 투자 안 하는 거예요. 위험한 자산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의 수익이 커야 돼요.